아무리 친한 친구들도 여행을 가면 그 싸우기 마련인데 그런 위기의 순간은 없었는지 궁금한데요. 그한 분씩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형이든 동생이든 이런 새로운 면을 알았다, 놀랐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. 우선 싸운 적은 없습니다. 저희가 리얼리티 촬영하는 내내 뭐 티격태격 했던 적도 없고요. 오히려 아까 저는 말했듯이 시우민 형의 네. 같이 함께 샤워를 하지 못한 게 저는 정말 생각했어요. 샤워예요. 네. 네, 아니 정말 생각했어요. 그 정도 같이 있고 사실 저희가 이제 해외 일정을 나가더라도 같이 방을 쓴 적이 굉장히 드물거든요. 온천도 같이 못했어요. 네, 온천도 같이 못했어요. 네. 온천. 네, 그거 그래서 그것만 굉장히 아쉬웠지 뭐 다른 거는 사실상 저희들도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, 한 가지 그 의문만 풀리지 않았습니다. 네. 아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세 명에서 같이 다녔을 때 느낀 건 첸이 생각보다 많이 똑똑하더라고요. 되게 똑부러지고 네, 감사합니다. 이해력이 빨라요. 그리고 반대로 백현이는 보기와는 다르게 약간 맹한 구석이 있더라고요. 네, 저는 맹하다. 저 그게 사실은 오늘 방송이 됐잖아요. 오늘 방송이 이제 그 스태프 찍으러 돌아다니는 건데 그날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. 너무 일찍 출발해가지고 그날 첫날이잖아요, 그렇죠? 네, 그래가지고 맞아요. 또 라면도 먹고 이제 네. 식곤증에 맞아요. 피곤했는데 너무 졸렸어요. 네, 이번 저 어땠어요? 멤버들은? 일단은 시우민 형은 정말 밤에 잠을 잘 안 자요. 네, 밤을 잠을 잘 안 자가지고 사실 제가 항상 전 불이 조금만 켜져 있어도 잘 못 자거든요. 근데 자꾸 불을 켜놓고 나와가지고 제가 매니저 형들이랑 같이 방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그렇게 나가서 불을 켜놓고 나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게 좀 약간 불만이었습니다. 네. 하시 나오는 것 같은데 또 네. 죄송합니다. 그리고 첸 씨 너무 빨리 일어나요. 예. 좋은 분위기였다 갑자기. 갑자기 우리가 왜 이러세요? 처음에 나왔는데 좀 많은 것 중 약간의 이 조금의 이렇게까지 뭐 좋은 것 중에 생활이 좀 나을 수도 있으니까 깊이 있는 대답은 아니었는데요. 그러니까요. 좀 막 갑자기 갑자기 막 사늘해지네요 뒷목이. 너무 중요하니까요. 그렇죠, 중요하니까요.